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 스탁 시즌 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를 땐 디커플링이고 내릴 땐 더 밀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낙폭을 확대하면서 1에서 2% 낙폭으로 오늘장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닥터 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의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주일 이상 이어갔던 신고가 랠리를 멈추고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나온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이 됐고요. 또 오늘 밤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도 약세 흐름 보이면서 장 내내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다시 전 저점이 2900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09% 낙폭으로 2930선에서 오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2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장중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결국 매도로 돌아서면서 3거래 연속 매도세에 이어갔고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함께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000선 무너지면서 98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2,0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던 종목들은 역시나 NFT 그리고 메타버스 모멘텀이었는데요. 오늘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게임빌과 컴투스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이와 함께 NFT 거래소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콘텐츠주 내에서는 버킷 스튜디오와 바른손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NFT 사업 진출이나 투자 소식 나오면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이들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2차전지 소재주들이 어제 하루 반등 흐름을 보이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간밤 테슬라가 12% 넘게 급락을 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전기차 기업인 리비아가 오늘 밤에 나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도 이 리비안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대부분 상승 탄력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있을 리비안 상장을 좀 재료 소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수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될지 리비안 관련주들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의 상장을 앞두고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서 굉장히 큰 변동을 보였습니다. 리비안 상장 기대감은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리비안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또 9월 말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 종목 에코캡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9월 말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200%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한 달 만에 거의 200% 정도의 가파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둘째 주부터는 네, 제가 에코캡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10월 둘째 주부터는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비안 관련주들이 10월 둘째 주부터 조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리비안이 상장을 했을 경우에 이제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지 또 아니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조금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마이너스 12% 정도 급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급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오후에는 리비안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가파르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리비안 상장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비안 공모가는 주당 78달러로 정해졌는데요. 이제 공모 희망 범위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리비안은 공모 희망가 범위를 주당 57에서 62달러에서 72에서 74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밴드 최상단에서 4달러를 더 상향을 했습니다. 리비안의 기업 가치는 770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완성차 업체의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근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자동차 시가총액이 804억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851억에 달하고 있는데 좀 근접한 시가총액 규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장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아무래도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리비안 관련주들도 주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좀 급등락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비안 상장이 다가오면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밤 테슬라 급락의 영향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리비안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만 리비안이 신규 상장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잘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신규 매수 같은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역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별주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J그룹이 바이오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CJ제일제당이 네덜란드에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식품과 바이오 사업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또 바이오 사업 확대 이슈가 다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가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CJ제일제당은 지난 11월 8일에 네덜란드 바이오 위탁 생산기업 바타비아 바이오 사이언스 지분 75.8%를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2,677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인수의 주 목적이 유전자 치료제의 위탁 생산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까 봐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
로직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약품 위탁 생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도 이제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급상승을 하면서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나 사업성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인수하는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얀센 백신 아시죠? 네. 얀센 백신의 연구개발 생산을 맡은 경영진이 2010년에 설립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백신 제조 공정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기업도 괜찮고 또 위탁 생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전망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매출 구조나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품 사업, 바이오 사업, 물류 사업에서 매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식품 쪽이 36% 정도 나오고 있고 바이오 사업이 23%, 그리고 물류 쪽 여러분들 잘 아시는 CJ 대한통운에서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경우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제 견고하게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나와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부문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23%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바이오 사업은 신규 사업, 뭐 위탁 생산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식품 첨가제나 그러니까 사료 첨가제 제조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아미노산이나 핵산의 제품 수익성이 이제 좀 높아지면서 이번 3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일단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시고 일단 문제는 지금 이제 신규 투자를 해도 되는 재무가 괜찮냐 이걸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자금 유동성, 현금 그 유동성 유보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유보율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5,000%, 6,000%, 7,000% 이렇게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2분기 유보율이 7,000% 정도로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하는 규모가 2,600억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2.6%에 달하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규 투자에 대한 무리는 크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래서 좀 타이밍이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지 않고 또 코로나 백신이나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보다는 좀 다소 좀 줄어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규 사업에 대한 탄력이 바로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2020년 3월경부터 그리고 이번 연도 8월까지 이제 너무 이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200% 넘게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줘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34만 원대까지는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요 34만 원대, 그러니까 30만 원대에서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30만 원 후반대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수익성은 내년부터 아마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조정 기간 이후에는 그리고 또 내년에 주가가 좀 꾸준히 안정적인 흐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CJ가 새롭게 확장하려는 이 바이오 신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사업 자체도 긍정적이고 또 충분히 신사업에 투자를 할 만한 재무 구조도 갖춰져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여기에 기존 사업들의 실적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실적 그리고 신사업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진 상태라서 바로 주가에 반영될 것 같진 않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차트를 봤을 때는 최근에 한 세 달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등 구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4만 원 이후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여기까지 잘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종목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공략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리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10월 25일에 위지트라는 종목을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제가 네, 차트를 통해서 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위지트는 비트코인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btckorea.com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알려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략을 해드렸었던 시점이 10월 25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에 좀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매수가보다도 더 아래로 좀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1,500원에서 1,600원 사이로 매수 라인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수익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1차 목표가까지만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50원까지만 도달을 한 상황이고 이제 나머지 비중은 이제 2차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장중에 좀 크게 갭 상승을 하게 되면서 1,97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급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어제 좀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500원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31% 정도 수익권이 나오셨을 겁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상화폐 관련주 공략주인 위지트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1차에 이어서 어제 2차 목표가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31%를 달성했다는 점 리뷰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종목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도움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 더 자세하게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전고점이랑 전저점 강의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거 2번까지 하고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났었고, 그리고 오늘은 직전 고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저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지켜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실 거고, 그리고 전저점 이탈은 이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저점 이탈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수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직전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전고점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전고점을 굉장히 좀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 경우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급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직전 고점, 여기도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직전 고점도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을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나,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직전 고점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일단 전고점이랑 좀 뜻을, 이름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전고점, 이랑 좀 비교해봤을 때 앞에 이게 직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높은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이 좀 최근을 의미를 해서 보통은 뭐 일주일 안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틀이나 3일 전, 이 정도로 가장 극최근에 이제 높은 가격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를 어떻게 써먹으실 수가 있냐면, 이제 단기나 단타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타 대응하실 때 이 직전 고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실제로도 많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수익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위지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위지트 목표가를 1차 1750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월 25일 여기 닥터스닥에 나와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위지트 10월 25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왜 1750원으로 말씀드렸는지 이제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0월 25일자 위지트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날에 이제 위지트를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1750원이라고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은 직전 고점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틀 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는데, 이때 종가가 17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1750원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이제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 상한가 간 날 종가가 1750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음봉을 보시면은 이때 그 직전의 고점 1750원을 돌파를 잘 못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요즘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물리는 그런 게, 그래서 단타를 하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전 고점에서도 이렇게 매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직전 고점의 가격이 1750원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한번 저항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1차 목표가를 175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현재에 비해서 이틀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직전 고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전고점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거래량 실리면서 고점 형성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점을 전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완전히 최근의 고점 있죠? 그런 고점을 직전 고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단타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써먹으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략주로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바로 요 날에 공략을 했잖아요. 요 날이 이제 10월 25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매수 라인에 들어와요. 제가 1500원에서 1600원 사이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때 1755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1755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직전에 직전 고점에서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단타는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단타나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좀 물리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 선상에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1,750원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정확히 1,755원까지 갔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셔도 계속해서 여기 1,750원대 여기에서 계속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계속 달려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달리다가 이제 조정을 또 겪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차 목표가 1,850원까지 그대로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갭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이 1,750원대 여기 직전 고점에 이렇게 매물들이 있잖아요. 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윗꼬리 달고 계속 빠지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 1,850원 이제 바로 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하실 때 이 직전 고점을 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예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대유라는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8일자 차트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요소수 관련주입니다. 요소수 관련주를 엮이면서 11월 8일 그 이틀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 달고 쭉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날 이제 요소수 관련주를 엮이면서 굉장히 이슈이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 원에 샀다가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게 쭉 빠지면서 마감을 해요. 그러면 딱 보시듯이 만 원, 그 9천 원 후반대 여기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 이 만 원이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단타하다 물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타로 인한 그 매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기 만 원 있죠. 직전 고점 가격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소수 관련주를 엮이면서 또 장 초반에 막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정확히 또 만 원에서 또 꼬리 달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직전 고점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매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나 단기 대응하실 때 이 직전 고점의 가격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고점이랑 직전 고점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은 뭐냐면요. 이제 저점인데 앞선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전저점 앞선 가격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뭐 지켜주는 상황이 있고 전저점을 이탈을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점을 이렇게 이탈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전 저점보다 좀 이탈을 할 수도 있고 또 저점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탈을 했을 때랑 지켜줬을 때랑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이탈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차트를 보실 때 고점이랑 저점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저점을 이탈해가지고 저점이 더 낮아졌다. 이러면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하락 추세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이렇게 저점을 낮추게 되면은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 하락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이제 전저점을 지켜줬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5천 원인데요. 그 다음 저점이 이제 5천 원 밑으로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5천 원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5천 원 밑으로는 이 종목이 잘 안 빠지는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아 여기가 이제 저점인가 보다 5천 원 밑으로는 이 종목이 잘 안 빠지나 보다 딱 이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그냥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저점을 이제 지켜주는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저점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 이제 주가가 아래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용어를 적어 놨는데 이제 쌍바닥이라고 보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확인을 하시면 여기 이제 저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하나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모양이 이제 쌍바닥이기 때문에 예,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또 세 번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이제 다중바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 요즘 너무 이제 급상승을 하는 종목인데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점이 나오죠. 이렇게 저점이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저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점을 잘 지켜줬는지 그 판단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 저점 가격대가 5,000원에서 조금 높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날 음봉 나온 날 보시면요. 이제 5,0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전저점을 이제 이탈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 5,200원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됐는데 여기는 음봉 나온 날 5,000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요. 아, 이거 전저점을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찾으실 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전저점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근데 5,000원에서 바로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저점을 지켜줬는지가 정확히 이제 판단이 힘들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살짝 좀 높은 가격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전저점을 딱 지켜줬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0원까지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 다음날 보시면요. 20%짜리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 양봉이 나온 거 보면은 아, 전저점이 어느 정도 지켜줬구나라는 거를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급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저점이야 하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 전저점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세요. 네,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여기 지금 쌍바닥이죠. 쌍바닥 아까 말씀드린 그 저점 두 개죠. 그래서 쌍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23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잘 잡으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제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갤럭시아 SM 요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 종목도 NFT 관련주 요즘에 엄청 핫하죠. 그래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종목도 보시면 여기 지금 저점이 있죠. 근데 그 다음 저점이 이제 여기서 좀 만들어지려고 하죠. 그쵸? 근데 이때는 보시면 저점이 그래도 이때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음봉일 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음봉이 나오고 좀 이렇게 저점 모양을 만들어갈 때 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 좀 이 저점보다는 약간 높아졌을 때 그때를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장만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쌍바닥을 형성을 했죠. 네, 네, 지금 쌍바닥을 형성을 한 다음에 거의 9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을 잘 잡아준 그런 저점을 잘 지켜준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은 큰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 또 예시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오늘 막 급등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일단 보시면은 저점이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저점 찍혀 있죠. 저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점이 여기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점이 여기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고요. 약간씩 이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추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저점을 올려가면은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저점이랑 너무 똑같은 가격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씩 높여가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 지금 이제 추세가 좋죠. 그래서 저점도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슈팅이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지금 바닥이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형성을 한 다음에 50% 정도 상승이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 상황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이탈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점이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추세가 하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락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로 이제 일관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저점을 이용해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매매를 뭐 전저점을 지켜줘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가지고 수익 매도를 했다,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이러면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에서 한번 샀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보다 좀 높아진 요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근데 이제 쌍바닥을 이제 형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크게 갈 줄 알고 막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안 팔고 계속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해가지고 이제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이제 쌍바닥 이제 형성하고 막 100% 갈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쭉 빠졌다 이런 식으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쭉 빠지는데 계속 쭉 이제 어차피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하락하다가 올리고 하락하다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락을 하다가 만약에 이 전저점까지 깼다. 아,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칙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원래 이제 전저점을 지켜주는 줄 알고 매수를 한 건데 전저점을 지켜주지 않고 다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빠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원칙에서 아예 어긋나고 지금 전저점까지 이탈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손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봉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 정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저점을 계속 이렇게 올려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도 올려가고 있고요, 우상향하고 있죠. 고점도 이렇게 올려가는 이렇게 상향 추세인데 그 다음의 상황 보시면요, 이때가 좀 이제 애매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저점을 계속 올리다가 이때 저점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때랑 좀 비슷하죠. 이해되시죠? 그 좀 가격대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쌍바닥을 형성하면은 크게 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쌍바닥이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바닥을 이렇게 두 번 만들어줬는데 이거 별로 안 올랐잖아요. 아 근데 설마 이제 쌍바닥 형성했으니까 막 이 정도 가겠지 막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매수를 했을 겁니다. 보통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버텨봤는데 결국에는 이 전저점 가격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는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매매가 이렇게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크게 상승할 줄 알고 막 여기서 샀는데 별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전절을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저점 요 가격대 요 가격대에서 이때 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음봉이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탈이라고 딱 판단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절을 이탈했을 경우는 그냥 손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 저점이랑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저점 보시면 또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점이 한번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하락세로 변경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칙에 항상 그 맞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절을 만약에 매수했는데 전절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냥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수 차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종목 차트뿐만 아니라 지수 차트에도 같이 적용을 해보시면은 더 빨리 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일봉 차트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8월 10일자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5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전고점 그리고 전저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경우는 큰 상승이 나오는데 전고 돌파를 실패를 하면은 급락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 아니면 도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전저점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죠. 전저점을 지켜주면은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빠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그대로 지수차트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여기 고점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뭐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고점 돌파를 계속 못 해주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선이 3,300선 정도로 보이는데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돌파를 잘 못 하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은 막 음봉이 막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고 돌파는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8월 10일이 이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달이 흘렀습니다. 두 달 흐르니까 완전히 이제 하락 전환한 거 보이시죠? 전고 돌파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거의 이때도 시도하고 이때도 시도했는데 전고 돌파를 못하니까 하락세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잡아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 있죠? 저점. 근데 그 다음 보시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가격 여기 전저점이 깨지고 나서 또 하락세가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저점 포인트가 3,050포인트인데 여기가 다 깨지고 2,900까지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수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이 이날이다. 네, 근데 이때 보시면 지금 여기 전저점이 포인트가 3,050포인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음봉이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3,050을 이탈했잖아요. 이건 확실히. 아, 그러면 이거 전저점을 이탈했으니까 내일 정말 안 좋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코스닥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여기 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와요. 그쵸? 아, 잠깐만요. 지금 고점을 다른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고점이 여기서 한번 나오죠. 그리고 고점이 또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 일단 여기를 좀 해석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보시면 106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06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하락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V자로 다시 반등을 해줬어요. 다행히. 하락이 있은 뒤에. 근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다시 1060을 돌파하려고 또 시도한 거예요. 또 시도했지만 결국 전고점을 또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음봉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은 9월 8일이 이날입니다. 한 달 뒤의 상황이에요. 한 달 뒤를 보니까 완전히 이제 깨지죠. 전고 돌파를 못했을 경우는 급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점이죠. 근데 여기 저점 라인, 이 라인이 970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날도 보시면은 전저점을 이탈합니다. 전저점 이탈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소폭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큰 음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탈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폭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922포인트까지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저점이랑 전고점 뭐 여러분들이 종목 보실 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수 차트에다가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계속 적용을 하다 보면은 차트를 나중에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마무리하고 오늘 전저점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지지 그리고 이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트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차트 보실 때 오늘 내용 잘 적용해 보시고 매매 전략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도움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도 공략주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네. 원래는 하루에 두 개씩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장세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공략주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이고요. 네, 이제 엔터주에 속하게 되는데 일단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영화 드라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이 흥행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한 버키 스튜디오나 쇼박스 이런 종목이랑 같이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개봉한 한국 첫 영화가 있는데 강릉이라는 영화가 예매율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영화관에 대한 영화관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가가 6.87% 상승을 해서 3,58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엔터주들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버킷 스튜디오가 크게 상승, 대장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오늘 종가가 3,580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일단 요 종목은 지금 아까 제가 전저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좀 이렇게 저점도 이렇게 높여가는 좀 좋은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가격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종목이 지금 바로 못 가는 이유가 아마 21선을 바로 돌파는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3,550원에서 3,58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800원이고요. 그리고 2차는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2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콘텐츠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앞서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 제작사였고요. 또 영화 강릉의 흥행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21선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내일 시장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딱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가 바로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장 중에도 제가 1분봉으로 계속 봤는데 반등을 잘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신고가 랠리를 너무 오랫동안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정말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은 이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셔야 되실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공략주를 두 개를 원래 말씀드리다가 한 개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좀 현금을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이 끝이 아니라 이제 더 큰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코스피가 10월 12일에 저점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2,900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까지는 아무래도 조정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점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00포인트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기 1000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어떤 양매도세가 너무 커지면서 오늘 또 하락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현금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외시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